식초의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초는 자연이 준 기적의 물입니다. 당신이 식초를 먹어야 하는 이유. 식초 한 병은 산삼만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평균 수명 10년을 연장한다고 한다. 사계절 피로를 잡고 원기 회복을 시켜준다. 노벨상이 인정한 식초의 힘.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이다. 면역력 식품으로는 식초가 원조이다. 동국대 한의대 교수님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식초 한 병은 산삼만불의 가치가 있다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소화효소를 돕고 비료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적산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는 건 그동안 방송을 통해 상식적으로 알 만큼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식초는 탁월한 살균 해독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각질 제거, 미백 효과, 팔꿈치 각질도 피부 미용에도 엄청난 효과를 식초를 우리 몸의 혈관에 적용한다면 식초가 혈관을 지나는 동안에 탁해진 혈관을 청소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건 상상은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풍부한 유기산과 각종 영양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준다. 그 밖에 고혈압, 동맥경화치료, 간기능 향상, 면역력 개선, 소화기능 개선, 뼈성장에 좋고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성인병과 암을 예방해주고 정자의 운동성을 백내장 예방, 식중독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식초는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그러므로 적당량 마시면 다이어트도 효과적입니다. 비만, 모발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식초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논문 자료에 의하면 식초는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사 중간에 식초를 복용할 경우 소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는 식사 직후에 물과 식초를 희석하면 드시는 식초의 산 성분이 유산과 함께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식초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식초는 하루에 먹어야 할 식초 양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일 권장 섭취량은 50ml 내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의 용량만큼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초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